왜 선수들은 왜 다 백핸드로 수비를 할까 궁금했었거든요. 네. 왜일까요? 백으로 이제 80%를 다 백으로 치거든요. 네. 이제 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백으로 하는 이유가 이제 백으로 칠, 이제 백으로 준비하잖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을 받을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치는 것보다 하나, 둘 백으로 두 번 치는 게 스윙도 빠르고 공을 더 빠르게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핸드, 포핸드 이제 어려우신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느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으로 80%를 잡아야 한쪽만 이제 한쪽으로 이제 포핸드로 왔을 때만 돌려서 치면 되는데 반반 나누게 되면은 스윙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백으로 최대한 칠 수 있는 만큼 다 치고 완전히 넘어간 것만 포핸드로 치시면은 아마 수비나 공격 같은 경우도 아마 스윙도 빨라지고 공도 빠르게 잘 칠 것 같아요. 아,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쳐야 될까요? 백핸드랑 포핸드 8대2 정도? 어? 아, 역시 윈턴 황금 비율이군요. 8대2. 그리고 백핸드 수비 종류가 또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게 있죠? 백 커트도 있고, 커트? 백 드라이브도 있고, 네, 백으로 세게 올리는 수비도 있고. 네네. 그 보통 이제 디저분들은 초심분들은 이제 세게 올리는 법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하면 공이 많이 나가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공이 좀 백핸드로 멀리 나갈까요? 이제 거의 제가 디저분들 많이 보셨을 때 백핸드 퍼올리시는 거는 어느 정도 하세요? 왜냐면은 올리시는 거밖에 못 하세요. 이제 팔로 세게 스윙하시면서 막 올리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올리는 것보다 커트 아니면 드라이브 치는 것부터 먼저 터득하시면은 공격으로 전환하기 편할 텐데 이제 올리는 것만 하시고 뒤에서도 클리어만 치시니까 상대방이 치는 공을 따라가기 바쁘죠. 이제 먼저 커트 하는 법도 배우고 먼저 드라이브 하는 법을 알아야 네. 이제 게임을 운영할 때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이고 또 뭐 팁 있을까요? 지금 저 드라이브 수비나 커트를 하기 위해서 좀 날카롭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공이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는지 드라이브 수비 딱 깔아서 가고 커트도 안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이제 네. 수비를 할 때 상체가 부폭도 작고 상체가 이렇게 서서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폭을 최대한 넓히고 자세를 최대한 맞추세요. 네. 흰색 네트보다 더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손목을 잡았을 때 힘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오른발이랑 같이. 같이. 밟아도 스윙 올리는 순간 이제 계속 떠올리는 수비밖에 안 되는 커트 간다 해도 발 따로 커트 따로 하시면은 공이 아마 따로따로 넘어지고 타이밍도 안 맞고 이제 공도 뜨고 그러면 바로 피싱 맞겠죠. 그래서 공 오는 순간 내 공을 끝까지 기다려요. 너무 앞에 있는 거를 치려고 앞으로 중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공이 너무 내 쪽으로 와서 밀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까지 오시면은 그때 발이랑 같이 짧게 짧게. 아 이것도 이렇게 많이 안 나가네요 이렇게 많이. 그렇죠. 발도 많이 안 나가요. 근데 많이 안 대부분 나가. 제가 발이랑 스윙에 같이 하라고 하시면 처음에는 발이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교정을 항상 많이 하는데 발 벌리고 자세 낮춰서 발도 조금이고 손목이 발보다 더 앞에 있어요.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수비가 어떻게 오죠? 수비가요? 위에서 밑으로 옵니다. 자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죠?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럼 아무튼 한번 네 수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멀리 치려면은 팔에 너무 힘 주지 말고 돌릴 때는 힘 풀고 있다가 공 맞는 스윙에서 위로 빠르게 가야 돼. 천천히 가시면 안 되고 미리 예측했다가 한 번에 쭉 올려야 돼. 한 순간에 위로 빠르게. 아니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돌려서 빠르게 돌려서 앞스윙 돌려서 앞스윙 나올 수 있게. 네. 한순간에 기다렸다가 오는 순간 기다렸다가 그 오는 순간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점점 약해지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세게 올리는 거는
손 힘이 위로 갔다면 드라이브는 빠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흰선보다 밑으로 가져야 되는데 흰선처럼 흰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이 이런 식으로 위로 떠요. 낮게 걸려야 되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 일자로 때려줄 수 있도록. 근데 드라이브 칠 때 지금 상대방이 포핸드였잖아요. 근데 직선으로 드라이브 계속 치는 거는 추천 안 해. 왜냐면은 이 사람도 스매싱을 때리고 포핸드로 막 치고 그러는데 직선으로 맞춰주지 말고 직선 한번 걸었다가 또 왔을 때 먼저 대각을 틀고 공격전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포핸드에서 계속 싸움하는 게 아니라 먼저 커트에서 공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틀어서 공격을 하거나. 커트는 스윙이 이만큼 나갔던 거였으면은 커트는 한순간에 짧게 짧게 손목 꺾어놓고 공 오는 순간 땅. 이것도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는 손목으로. 힘 풀고 그냥 가져다만 대도 돼요. 왜냐면은 세기 때문에 스윙 안 들어오고 그냥 어느 순간 대기만 해도 그 힘에 알아서 넘어가. 그 대신 딱 잡는 힘이 있어요. 그냥 그 힘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딱 공 오는 순간 잡아야 돼. 잡아. 아마 그분들은 이제 백핸드랑 포핸드랑 이제 그립 바꾸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한쪽만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 치지 말고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뒤에서 왜 춤춰요? 백핸드, 포핸드 이렇게 빈 스윙으로 많이 그립 잡는 법을 연습하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She's there.